시초가의 공략할 종목 선별해보고요. 종목의 상승률 함께 체크해보시죠. 시초가의 이 종목, 오늘은 교보증권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지난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. 윤여민 팀장의 종목입니다. 먼저 심텍 살펴보시죠. 저희 최고가 기준으로 현재 14%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. 이어서 아시아나항공 21,300원에 편입했습니다. 최고가 기준으로 3.99%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. 2월 21일에 진입했던 YG엔터테인먼트 살펴보겠습니다. 56,700원에 편입이 됐고요.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4.29%의 상승률 보여주면서 저희 목표가 달성한 종목으로 분류됐습니다. 네, YG 엔터테인먼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뭐 두 번의 급등이 나왔고 전반적으로 지금 엔터주들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예,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사실 시장이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엔터테인먼트들의 좀 매수세가 좀 상당히 좋았습니다. 네. 특히 이제 작년 4분기 실적을 어느 정도 좀 선방한 모습과 함께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좀 그런 좀 매수세가 좀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가 그 중에서도 좀 하나의 좀 중요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사실은 이렇게까지 좀 급등이 나올 줄 몰랐는데, 좀 상당히 좀 가파르게 네.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, 특히 기관과 그래도 연기금 같은 경우 좀 뭐 외국인도 좀 매수를 좀 해주면서, 일단은 저는 좀 충분히 어떤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수익률이 좀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다만 이제 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룹들의 어떤 컴백이라든지 월드 투어가 좀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더 뭐 수익 극대 강점을 좀 견제하신다면 조금 더 보여주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, 다만 이제 조금은 제가 볼 때는 비중이 한 10% 이상이라고 하면 분명히 좀 중간중간에 네.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분명히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YG 엔터테인먼트 조금 더 지금 상방은 열려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해본다면 지금쯤 수익 실현을 해보시면서 비중 조절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 시기다라는 이런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.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. 그러면 이제 바로 또 저희 오늘 진입할 섹터도 공개해보죠. 어떤 섹터인가요? 오늘은 좀 IT 부품 쪽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, 뭐 구체적으로 좀 휴대폰 네.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제 폴더블폰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, 이제 폴더블폰 관련된 게 이제 좀 역사가 한 2019년 정도 좀 시작을 했죠. 삼성전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좀 내놨고, 그때 당시에 이제 휴대폰 판매량은 뭐 70만 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. 다만 뭐 240만 원 정도는 상당히 좀 고가 휴대폰이었기 때문에. 뭐 세계에서도 이 폴더블폰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이러한 좀 의구심도 상당히 많았죠. 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직접적으로 좀 조롱을 좀 날리기도 했는데, 사실 지난해 이제 삼성전자가 좀 히트작을 두 개를 내놨습니다. 갤럭시 G 폴드 플립 3랑 이제 G 폴드 3 폴드를 좀 내놨는데, 이게 좀 상당히 흥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폴더블폰에 대한 좀 관심이 좀 집중되는 그런 상황을 좀 맞이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, 결국 이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폴더블폰의 좀 대중화가 열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특히 이제 위아래로 접는 갤럭시 G 플립 3 같은 경우는 이제 출시 1개월 만에 지금 국내 판매량 좀 100만 대를 넘어서면서 좀 이례적인 좀 판매량을 좀 기록을 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지금 폴드3랑 플립3가 지금 작년에 한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 420만 대가 좀 넘어가는 판매량이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상당히 좀 높은 판매량을 볼 수 있을 것 같고, 사실 이제 이러한 어떤 좀 시장의 흐름을 좀 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 리서치 센터에서 좀 어떻게 보면 조사를 했는데, 지난해 한 1000만 대 정도 지금 폴더블폰이 좀 팔렸는데 4년 뒤에 2026년에는 1억 대가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결국 이제 이 폴더블폰에 들어가는 이제 소형 디스플레이 OLED 같은 경우 약 한 9.7%, 약 한 이제 전체에서 한 10% 정도가 좀 차지할 것으로 좀 OLED 섹터도 상당히 좀 커져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,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폴더블폰의 어떤 생태계를 삼성전자가 좀 만들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거의 독점 체계를 좀 유지하고 있고 지금 시장 점유율이 거의 88%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폴더블폰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여기에 이제 지난주 이제 2월 25일 날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22 시리즈가 지금 출시가 됐습니다.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, 캐나다, 영국, 프랑스, 유럽 전역에 지금 이제 한 40여 개국에 지금 출시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여기에 이제 갤럭시 S22뿐만 아니라 갤럭시 탭 S8 시리즈까지 지금 같이 나온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약간 연동이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사실 이제 이러한 좀 신제품 출시국이 지금 현재는 40여 개국인데 이제
추후에는 130여 개국까지 뭐 3배 이상 늘릴 것을 좀 보이고 있고, 특히 이제 갤럭시 S22 같은 경우는 지난 10일에 지금 제품 공개를 한 이후에 70여 개국에서 지금 사전 예약을 했죠. 사전 예약을 했는데 스마트폰 역사상 사상 최대를 좀 기록하는 좀 어떤 실적을 기록했다고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 이제 그 울트라죠. 울트라 버전이 60% 이상의 어떤 판매 비중을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, 아무래도 갤럭시 노트 시리즈가 약간 단종이 되면서 이 좀 세그멘트가 좀 통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울트라 시리즈가 노트 시리즈를 약간 대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좀 전략폰으로 좀 지금 자리 잡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국내에서도 지금 사전 개통 첫날인 22일 날 하루 동안 역대 최다인 30만 대 이상이 좀 개통이 됐다고 합니다. 앞서 진행된 사전 판매에서도 102만 대 판매를 좀 기록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 지금 이 휴대폰 쪽, 폴더블폰에 관련된 쪽에서 어떤 흥행 몰이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도 한번 IT 부품 쪽, 휴대폰 쪽은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느 정도 이제는 좀 흥행을 검증받은 폴더블 관련주들, 앞으로 이제 뭐 시장이 늘어난다라는 소식들도 굉장히 많이 전해지고 있어서 그게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어떤 종목 공략해볼까요? 이제 되게 대표적인 종목입니다. 이제 파인테크닉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,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폴더블폰의 시장은 좀 상당히 커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2022년에 어떤 지금 올해 대비했을 때 2026년까지 지금 뭐 거의 몇 배가 뛰는 거죠. 그러니까 2026년에 출하량이 뭐 1억 대가 좀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 휴대폰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구조적 성장이 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폴더블폰에 좀 들어가는 힌지를 좀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, 사실 힌지 같은 경우는 수만 번을 접었다 폈다 해야 되는 어떤 폴더블폰에서 약간 디스플레이와 함께 좀 내구성을 담당하는 중요 핵심 부품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이 회사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 모듈용 이제 메탈 플레이트도 같이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두 제품만으로 지금 IT 쪽에서 상당히 큰 매출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은 이제 158억 이제 4분기에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700% 이상 늘어난 지금 역대급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이러한 실적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뭐 삼성전자와 어떤 좀 끈끈한 어떤 관계로 인해서 올해도 한 80% 이상의 좀 삼성전자 공급률을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독점적인 지위도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뭐 매수 밴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시초가에 좀 공략을 하겠고요.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신고가 15,000원, 그리고 손절가는 11,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, 뭐 폴더블 관련주에서는 뭐 대장주로 꼽힐 수 있는 종목이죠. 파인테크니스 저희 15,000원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윤현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